이렇게 열심히 벌었어. 나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줬지? 나 잘했지? 아, 언니 너무 미안해. 아니, 나 잘했잖아. 행복해? 고민. 고민은 근데 그때 이후로 여자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이렇게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그냥 요새 좀 딸이어서 그런 죄의식이랑 자격 없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구나. 그게 조금 인지가 되고 있어. 너 딸이어서 자격 없는 마음이야. 네. 그치? 네. 그럼 너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느껴, 그치? 네.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네. 즉 딸로 사랑받고 싶고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집착 제대로 쓰나? 엄마 아빠한테?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내 엄마야. 네. 자, 엄마한테 네.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한번 써보는 거야.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이... 어머, 웃긴다. 인정받고 싶잖아. 엄마한테 사랑받고 네, 싶잖아. 네.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냥 그럴 때 돈을 줄다 돈을 줬어요. 니네 엄마 좋겠다.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엄마는 돈을 받는 거야. 돈 주면서 뭐라고 했어? 그냥 당연하게 준 것 같아. 별 말도 없이 그냥 믿. 자, 그럼 네가 엄마가 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마. 이제 내가 X형이야. 내가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근데 나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라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난 이제 엄마한테 돈을 주기로 했어. 엄마가 나한테 돈을 주면 사랑 주겠지. 엄마, 용돈 쓰세요. 엄마 하는 그대로 해야지. 고마워. 잘 쓸게. 엄마, 끝이야? 내 돈 벌기 힘들지. 아니, 그게 끝이냐고. 그러니까.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아니, 그게 돈 주는 게 왜 미안해. 엄마가 날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고마워, 내가 잘 쓸게. 고마워, 잘 쓸게. 아, 내가 돈을 줬는데. 우리 딸이 힘들게 버는데. 아니, 힘들게 버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엄마, 돈을 줬어. 나 잘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돈을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벌었어. 나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줬지? 나 잘했지? 아, 오늘 너무 미안해. 아니, 나 잘했잖아. 나 이렇게 돈 벌어서 엄마 줬으니까. 잘했어. 나 잘했지? 잘했어. 행복해? 응. 뭘 행복해? 미안한데. 잘했는 것도 없어. 그냥 미안해. 엄마가 네 마음이랑 똑같네? 자격 없는 마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받아서 너무 미안해. 그냥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미안해. 나 자격 없는 부모인데 나 이거 받으면 안 돼. 너무 미안하고 얘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 있어? 이러네. 똑같이 자격 없는 마음이네. 응? 자, 그러면 내가 엄마 할게. 네. 아, 됐어. 네. 엄마가 너한테 사랑 줄 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너는? 맛있는 거 해줘. 응, 맛있는 거. 나 이 집은 주로 먹는 거구나. 네.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 엄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요리했어. 응. 먹어봐. 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왜 네 눈은 슬퍼? 나 미치겠네, 진짜. 말만 맛있고 좋대. 야, 너 왜 울어, 서러? 풍이 많이 올라와요. 엄마 잘했지? 요리 잘하지? 맛있어. 엄마 인정 좀 해봐. 엄마 최고로 맛있어. 너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이래. 엄마 최고로 좋아. 맛있어. 야, 그거 서러움이지. 그게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행복이 없지 인생에. 집착을 하나도 못 쓰는구만. 거의 서러움으로 쓰네 다. 서럽다고 고집부리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눈물이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도 웃으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에너지는 그러겠죠. 네. 웃으면서 말해봐 다시.
아 눈물을 닦고 웃으면서 아 이거 진짜 아 아우 진짜 뭐 서럽다고 인정 못 받은 애가 올라와요. 인정 그러니까 인정 못 받은 애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자꾸 말망을 하지. 아. 이 에너지가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인정해준다는 건 상대가 되게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못해. 네. 그게 집착이잖아. 아, 기쁘게 해주는 게 집착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네. 내가 사랑을 그걸 표현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집착이 뭐야?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 주고 싶고 그거잖아. 네. 그 집착을 세게 쓸 때 괴로움이 되는 거지. 살짝 써도 아예 못 써. 이야기는 두렵다고 하면서 그걸 못 써. 에너지를 착 올려서 환하게 못 해줘. 자, 엄마가 짜잔 우리 딸을 위해서 요리. 아, 지금 몰입이 좀 안 돼요. 몰입할 게 뭐라고? 야,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네 마음이 엄마 마음이야. 그리고 네 마음이 네 마음이야.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거야. 연극하려고 그러네 얘가. 너 연극 안 통해 지금. 어차피 에너지가 마음이 안 올라가. 네. 응, 그렇지. 자, 짜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영혼이 없어. 자, 네가 두려워서 말하는 거 같아. 두려워서. 아이고 빨리 해봐. 네가 이제 엄마. 아, 제가 엄마? 응. 엄마 이거 어제부터 준비해서 해봐.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진짜 맛있다 엄마. 우리 엄마 요리사야 진짜. 오 엄마 회사 차려 회사 차려. 내 친구들한테 다 팔아줄게. 와 우리 엄마 진짜 잘하네. 자 우리 엄마 못하는 게 없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아유 진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맨날 음식 얻어먹고 행복해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정말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엄마 마음은 느꼈어? 네 되게 어떤... 좋아요.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네. 근데 좋은 사람 얼굴이 이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백약이 뭐여야 이거? 근데 좋은데 약간 두려움도 좀 올라오고. 두려워. 네. 이 집착을 보는 게, 내 사랑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받고 싶어. 너 받고 싶긴 해 사랑을? 근데 받고 싶어? 좋아요 근데. 네. 받고 싶어? 네. 두렵다며. 6대 3? 두려움이 한 40이고 받고 싶은 게 6이고? 네. 그거 네가 이렇게 두렵다고 거부하고 있는 거야. 어쩜 이렇게 이게 안 돼? 자 그럼 이번엔 거부감 써보자. 이게 집착도 안 쓰고 거부감, 미움 쓰는 거야. 응? 자 내가 쓰는 거 먼저 보여줄게. 자 해봐. 엄마가 음식 줘. 이거 어제부터 준비한 건데 먹어봐 저녁. 아 엄마 이게 뭐야.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 우리 엄마 이제 그 맛이 갔구만. 별로야.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진짜. 다시 어떤 근데 마음? 좀 귀여워. 왜냐면 참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렇게 쓰면 엄마가 좀 귀여워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면. 이거 집착하네. 거부 미움에 집착하네 네가. 그치? 너 미움을 두려워하는 것만 알았지 그치? 근데 지금 이 거부감을 좋아하네. 그럼 너 이거는 잘하겠네. 좀 친해서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 그래 좋아 내가 할게. 자 이거 먹어봐. 이거 엄마가 어제 만들었다? 아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게. 먹어봐. 아 싫어 오늘 입맛 없어. 그냥 잘래. 먹어. 아 싫어 맨날. 먹어. 아, 맨날 독재야 맨날 독재야. 이제 내 뜻대로 할 거야. 먹어 먹어. 싫어 싫어. 먹어 먹어 먹어. 아 싫어 한 입만 먹을 거야. 그렇지. 어때? 내가 먹어주신 거야. 이제 안 먹어. 먹지 마 너 먹지 마 먹지 마. 이번 달 돈 안 줄 거야 그러면. 돈은 내놔야 돼 돈은. 알았어. 돈은 따로야. 돈은 당연히 줘야지. 야, 이 집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두려워서 있잖아. 그 시트콤 연극을 하면서 사는구나.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게 굉장히 마음이 다칠까 봐 조심하면서 하네. 그래도 거부감이 좀 더 편하지? 네, 그런 것 같아.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미움이 더 편해. 사랑은 좀 전에 막 너무 두려운데? 이거 어렵죠? 근데 좋은 것도 많이 올라와요. 자, 여기를 쫙 봐. 여기 남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마음이 가는 남자 한 명 와.
뭐 좀 이성으로 느껴지는? 그렇지. 남자가 몇 명 없잖아. 그냥 아쉬운 대로 골라봐. 뭐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그냥 거부감이 안 올라오면 그냥 불러. 일로 와. 자, 여기 앉아요. 자, 눈을 보고. 네. 예쁘다고 얘기해줘. 혹시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마음 느껴지나 보자. 사랑 주는 거예요? 예, 엄청 예뻐요. 고마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진심이야? 진심 올라와요? 진짜 로버트가 말하는 것 같아. 진심 예쁘다는 게 올라와? 두려워 미치겠어. 왜 이렇게 무서워? 여자한테 사랑 쓰는 게 이렇게 무서워? 내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본인도 두렵지? 네, 좀 두려워요. 둘 다 이게 무슨, 어? 이거 애를 몇 명 낳고 키운 아저씨가 이렇게 사랑을 못 써. 다시 써봐요. 아, 근데 우리 아빠랑 살짝 닮았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그래서 무섭나? 무서워. 빨리, 제대로 써봐, 사랑을. 너무 아름다워요. 들어가. 아우, 무서워. 아, 무서워 죽겠어, 진짜. 어우, 수치당할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가만있어 보자. 저기. 아, 니가 나와봐. 준이 없어요. 어, 준이네. 일로 와봐. 너 준이랑 왜 이렇게 비슷해? 너 사악한 놈을 나온 것 같아, 아무래도. 어, 저 준이 사악한 미련같이 올라. 일로 와봐, 더 와. 이렇게 오고, 눈을 봐. 어, 무서워. 자. 무서워, 안경을 본. 얼굴에 못 보겠어. 무서워. 야! 어, 무서워. 예뻐요. 해봐. 아, 안 될 것 같아. 어, 무서워, 무서워. 야, 그게 왜 못해? 어, 야, 무서워.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해봐. 씨, 너무 예뻐요. 아, 반응을 해야 돼. 어떤 마음 올라와? 좋아요. 네. 자, 해봐. 씨, 너무 예뻐요. 좋아요. 네. 너도 고마워요. 반응.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 멋지신 것 같아. 자, 할 때 어떤 마음 올라와? 엄청 무섭고요. 좋은 마음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예, 완전히 네. 둘이 공명하고 있어. 목숨을 빼앗고 싶은 가해자. 그 가해자에 너 집착하고 있어. 너 남과 남자 만나지 마라. 지금 얘가 목숨을 빼앗겠다고 내놔 하면서 아, 예뻐요. 딱 작업 들어가니까 바로 좋아, 너무. 빼앗기고 싶은 여자. 목숨을 빼앗고 싶은 여자. 그걸 인식하면서 한번 해봐. 네가 이제까지는 누구한테 어, 예뻐요 하고 막 여자들한테 이렇게 잘해줄 때 그냥 이거는 사랑하는 거야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네 빼앗는 가해자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좋아하냐면 너를 빼앗기고 싶은 여자. 피해자가 되게 세서 내 목숨도 빼앗기고 싶은 그런 여자가 좋아하거든. 그 마음을 천천히 느끼면서 해보는 거야. 넌 내 거야 하면서 넌 내 거야 다 넌 내 거야 다 내놔 넌 내 거야 다 내놔 넌 내 거야 다 내놔 넌 내 거야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 좋아 그 에너지를 무서운데 실어서 좋은 마음 무서운데 너무 좋아 독재당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죽일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아무튼 좋아 조금 좋은 네. 자, 넌 내 거야 해줘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거야 어떤 마음 올라와? 두려움도 올라오고요 똑같이 넌 내 거야가 같이 올라오고 아. 가지고 싶은 마음이야 상대에 대한 독점력이 되게 센 사람들 아 제가? 사랑을 너무 안 썼으니까 사랑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한번 사랑에 집착을 쓰면 어때? 끝장판이지 미절이지 너도 그래 어, 너무 두려워서 가질 자격 없다고 버렸던 사람은 한번 딱 가질 자격 있는 마음 한번 써서 내 거다 이러면 물고 안 나 뺏길까 봐 두려움이 절대 못 놓는 거야 집착이 되게 센 거야 그렇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좋지? 좋은 마음 느껴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좋지?
진짜. 잘 모르겠어? 네, 좋은 것까지는. 나 봐. 네.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자, 어떤 마음 올라와? 좋음도 살짝 느껴지기는 한데 두려움이 더 많이 느껴져. 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좋잖아. 맞아, 나 네 거야. 자, 그거 해준다. 넌 내 거야 할 때 나 네 거야 이거 해줘. 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말이 안 나오는데. 해, 네 거라고 해줘. 네 거야. 너무 부정하고 싶어, 부정하고 싶어. 너무 두려워? 아, 그러면 넌 내 거야 해줘. 네. 넌 내 거야. 넌 이거 내, 듣고? 이거는 거부감이 없어. 넌 어, 내 거야. 그러면 그래, 난 네 거야 해줘. 야, 해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래, 난 네 거야. 내 거야. 넌 내 거야. 난 네 거야. 내 거야. 근데 무서워. 오히려 인정하니까 더 무서워. 자, 오케이. 들어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너무나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치? 빼앗는 집착이 되게 센 거야. 센 거야. 집착을 살짝 써줘야 되거든, 사랑으로? 살짝? 근데 그게 살짝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야, 너나 X는. 그러니까 아예 못 써. 어, 가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전혀 못 쓰다가 한번 썼다 하면 반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와 의부증, 의처증 생기는 것처럼 그 지경이야. 그러니까 넌 내 거야 할 때 두려움은 뭐냐면 내 거야 하는 그 집착 보는 두려움이야. 어느 정도냐, 목숨도 뺏고 싶고 그냥 그 육체도 뭐고 다 내 거야, 막 다 갖고 싶어. 그거 보는 두려움이야, 사실은. 엄청난 집착이 있어, 갖고 싶은. 그래서 아이들 중에 어릴 때 엄마 옆에서 안 떨어지는 애들 다 그거야, 집착. 엄청 자격 없는 마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셀수록 집착이 세지. 가해자 마음이. 못 떨어져, 그냥. 내 소유를 해야 돼. 어렸을 때 엄마 옆에 딱 붙어있지 않았어? 그랬어. 언니는 안 그랬는데 저만 그랬어. 넌 그랬지? 네. 딱 붙어있어. 엄청 쎄. 자, 이제 해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엄마는 내 거야. 엄마는 내 거야. 한 번도 내... 안 했지, 근데 이거? 어렸을 땐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 엄마 내 거지? 이렇게 했어? 아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 좋다고. 엄마가 제일 좋다는 표현보다 더 직접적으로 갖고 싶은 거야. 엄마는 나, 내 차지. 나만 가는 거. 엄마는 엄마 내 거야. 거야. 내 거야. 안 뺏겨. 언니한테 안 뺏겨.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안 뺏겨. 아무한테도 안 뺏겨. 그래, 엄마 네 거야. 거야. 딱 붙어 있을 거야. 어야, 엄마 거야. 네 거야. 엄마 내 거야. 엄마 내 네 거야. 안 뺏겨. 붙어 있을 거야. 내 거야. 안 뺏겨.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뺏을 거야. 자, 몸이 어때? 좋아. 몸 반응? 몸 반응 약간 오르가즘처럼. 오르가즘처럼 올라오지? 응. 이게 빼앗는 집착. 너무 세니까 오르가즘처럼 올라오는 거야. 다 갖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뺏고 싶은. 뺏고 싶은.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다 가질 거라고. 다 가질 거라고. 뺏고 싶은. 뺏고 싶은. 다 갖고 싶은. 다 갖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이 마음이 두렵다고. 이 마음이 두렵다고.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버렸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다 갖고 싶고. 다 갖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버렸습니다. 집착을 버렸습니다. 두렵다고. 두렵다고. 다 버려서. 다 버려서. 집착을 쓰지 못해. 집착을 쓰지 못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지루하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심심하고, 허망하고, 허망하고, 두렵고 아팠습니다. 두렵고 아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갖고 싶은, 다 갖고 싶은, 싹 다 갖고 싶은, 싹 다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예, 집착을, 예, 집착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집착이 느껴지지? 응. 다 내 거야. 다 내 네, 네 거야. 오, 욕심이 어마어마해. 근데 그거를 너무 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살았어.
하나도 못 쓰고 사니까 얼마나 심심해. 그렇게 큰 에너지를. 그치? 근데 또 오르가즘 올라가. 오르가즘 올라오는 걔가 걔야. 그거를 더 써야 돼. 써줘야 돼. 인식하고. 그걸 쓸 때 두려움도 올라오잖아. 그치? 네. 그 집착보는 두려움.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집착보는 두려움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그거 다 나가줘야지 몸 밖으로. 그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자, 이제 나한테 동냥해봐. 거짓 세션. 빨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처음인 거 뭘로 해봐. 끝난 거 같아요. 빨리 해봐. 제가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지금 현금도 없고 2,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돈 없어요. 주시면 안 돼요. 제발. 꺼져버려. 돈 죄송합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한테 가면 안 돼요. 다른 분한테 가요. 너무 무서워. 네가 지금 뭘 쓰고 있어? 집착 쓰고 있나? 구글 세션한테 집착을 써야 돼. 몰랐어요. 집착 쓰는 건지. 자, 내가 알려줄게. 네. 내가 지나간 행인이야. 저 행인. 응. 쌀쌀맞아 행인. 이쁜 언니. 이쁜 언니. 나 2,000원.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아이고. 아이, 2,000원. 어떡해요. 나 지갑 두고 왔어. 내가 꼭 돌려줄게. 어떻게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아니, 계좌번호 좀 많아 보이는데. 아, 근데 좀 주면 안 돼? 좀. 줄게요. 이게 써야 돼. 네. 제발 주세요. 집착. 달라붙어서. 막 애기 쓰고. 달라붙어야 되는 것보다. 달라붙어 다시. 미쳤다. 엄청 올라오네 보면서. 저기 선생님. 나 선생님 아닌데? 되게 예쁘시고. 되게, 나 별로 안 예뻐.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안 좋아 인상. 너무 지적으로 보이시고. 아니지 되게. 말 걸고 싶어서 잠깐 1초만, 아니 10초만 제가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집에 가야 돼서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돌려드릴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귀찮아서 주겠네. 너무 예쁘게 생기셨는데. 예. 자, 봐. 이게 그 죽을까 봐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이게 집착을 써야 되거든. 너는. 거의 한 10만 년은 안 썼어. 사랑받고 싶으면서. 엄마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게 요새도 하루에 종일 많이 올라오는데 또 두려움 올라왔다가 오르가즘 올라왔다 계속. 그 오르가즘이 집착이야. 얼마나 집착을 안 썼으면 그냥 생식계에서부터 그냥 그게 그냥 올라오잖아. 그게 되게 쾌락의 끝판왕인데 집착을 쓸수록 그게 행복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조상 대대로 몇백 대는 안 썼나 봐. 여자들이 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써버려야 돼. 그냥 느끼면 약해. 근데 이걸 쓰면 봐 올라오지. 이거랑 너는 집착을 써서. 그렇지. 쓰면 이게 좋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두려움도 올라오지. 두 개 다 버려줘야 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과 좋은 마음. 그러면 네가 이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집착을 딱 쓰잖아? 그러면 네 말을 안 듣고는 못 배겨. 좋아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도 그렇고. 이거 좀 해주세요. 부장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케이야. 그냥 확 올려버려. 지금 네가 근데 전혀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승진에 탈락 걸어놓은 거야. 근데 요새 조금 그거 그때 세션 한 뒤로 조금 쓰니까 조금 잘 들어주시긴 하더라고. 잘 들어주지. 네.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야.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쓰고 싶어. 다 갖고 싶은 게 그거잖아. 사랑 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오케이?